불의 대표님은 그 진단기 양자부습기 아시죠? 몸의 상태를 양자로 하는 그 기계를 그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단에 관련된 우리 그 뇌파부습기처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기계인데 이제 이거는 지금 좀 어떠시고 건강 타켓이든 아니면 어떤 타켓에서 이렇게 상담할 때 활용하는 우리 뇌파부습기도 대표님과 뇌파부습기를 설명을 안 합니까? 그 제일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건데. 맞네. 그래서 뇌파부습기는 저희는 의무적으로 쓰거든요. 저희들이 왜냐면 저희가 이거 아시죠? 이게 이 BHT라는 브레인 힐링 테라피가 뇌파 촉진요법이라는 게 제가 2000년도 제가 그 두개천군이라는 학문에 근거해서 테크닉을 만드는 그래서 이거는 정규 교재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두피 안에 두개골 운동시키는 거라서 두피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요새는 제가 전부 봤지만 브레인이 지금 사업에 제일 핵심이더라고요. 어디 가도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뵀는데 제가 아시는 분을 뵀는데 미국에서 뇌파기계가 그 사업을 전개를 어제 저희 차원에 갔는데 차원에 저희 교수님이 그 뭐 노년동이 뭐 시행인가 갔는데 10일 동안 있다고 하는데 뭐냐고 하니까 뇌파기계 미국에서 들어오는 기계래. 근데 제가 그걸 다 봤습니다. 무슨 힐러 뭐 이랬는데 이제 뇌파 이제 저는 뇌정신과학연구소의 기계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헬스 이게 뇌를 자꾸 인지시키는 그런 운동도 시키지만 이제 뇌를 분석하는 뇌정신과학 요즘 분석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 이분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분석을 하면 그 분석에 의해 가지고 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병적으로 오는 부분들도 개선하고 또 스트레스에 원한 것들이라든지 뭐 요새가 뭐 이렇게 불면증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때는 뭐를 인지해서 파장을 줘야 되는지 이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저희는 저희 제자들은 저 기계 가지고 논문을 7개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저 BTS는 사실 그 기계를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아까 광고 프로그램은 그런 걸 연계해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본래 사업이 뇌파 기계를 판매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우리 대체와 우리가 미용 피부든 이런 특히 피부 쪽은 건강도 그렇지만 대체약적으로 건강을 타겟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 안쪽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뇌정신과학이 빛에 우리 이걸 맞기 때문에 우리 모든 우리 팀들은 이 기계 무조건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 플랫폼을 진행한 겁니다. 왜? 기계를 공짜로 주고도 150만원짜리를 그래서 사실은 그걸 넣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 분석기는 이제는 고객들의 청도 좋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자를 남기자. 이게 저희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뇌파기계를 했고 지금 우리 헬스브랜의 대표님도 양자분석기라는 기계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 기계도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에 접목하려고 했던 기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제가 그때 미사바른병원 컨설팅할 때 이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계를 봤던 기계인데 이분도 이 기계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가 근데 그게 못 넣은 이유가 기계가 비싸가지고 그래서 기계를 끝지는 못 넣고 이제 다른 어떤 플랜을 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할 때는 이제 이 기계도 이게 뭐 몸을 다이어트나 아니면 이게 좀 이렇게 건강 쪽에 프로그램 하는 데는 꼭 기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님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김기수 님이 설명해 주신 기계가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전에 사장님들도 아실 거예요. 양자 분석기 아시죠? 양자 분석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장님. 그게 왜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건강기능식품 많이 취급하시는 그 다단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유니시티고 뉴스킨이고 뭐 아메이고 전부 다요. 식품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로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입으로만 기존에 얘기했는데 어떤 요거 이제 내 몸을 분석해가지고 그거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 스캔 돼가지고 어떻게 내 몸이 지금 현재 상태가 영양소가 어떻게 됐고 12대 그 질환이 어떻게 그 좋고 나쁜게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 인쇄해가지고 그 분석한 그 소비자한테 이렇게 제시해주면 그 근거를 해가지고
제품에 관련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으니까 이것을 자기 식품에 대해서 권장할 수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보고 그렇게 하니까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요. 신뢰감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단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식품을 가지고 그 사업하시는 그 사장님들이 저희 제품들을 무지하게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게 지금 내가 이 사업한 지가 지금 14년 됐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이데일리 그 테레저거에서 이데일리에서 제가 그 영상 찍어가지고 저 방영도 되게 했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그 나와서 보니까 그 분들이 사용을 잘하셔가지고 많이 보급이 됐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이제 고급 그 전문가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모양은 이런데 쭉 가지가 이제 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요 기능이 신체 기능 분석하고 건강 기능 측면 메타 치유. 그러니까 치유까지 가능한 거예요. 요게 그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기존의 그 이제 양대 분석기는 요 건강 식품 요거 이제 신체 기능 분석만 했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근데 요거는 어떤 질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암까지도 요게 이제 발견을 해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도 그렇고 요런 것들도 이제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염색체 분석을 쉽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 전문 병원에 가서 염색체 분석을 한다든가 하는데 염색체 분석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염색체 분석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건강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염색체 분석이 되니까 염색체만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거 뭐 세포에 관련돼가지고 우리 그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그런 거잖아요. 세포 하나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세포 하나부터 잘못되면 그것이 커지고 커지고 해서 그 세포가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질병이 걸린다는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해낼 수 있고요. 여기 전부 다 해당이 돼요. 심내혈관, 위장, 생식, 근골격, 피관질, 내근비. 요게 다 그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요렇게 많이. 그러니까 면역, 알러지, 염색체 분석. 요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분석이 해버리면 다 끝나요. 그럴 정도로 거기에서 이제 요 분석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 건강 상태 그리고 이제 그 건강 그 체크 받으시는 분이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해도 그분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요거 하나 요거 한번 진단하는데 분석해내는데 불과 얼마 안 걸려요. 불과 얼마 안 걸려요.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요거 한 가지만 한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짧게 절약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충분히 내 몸의 상태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기능식품 한두 가지 씩은 뭐 드시잖아요. 대부분 보니까 몇 가지는 드시더라고요. 종합영양제, 비타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타민C 뭐 이렇게 드시는데 이런 거 분석 한 번도 안 해보고 드시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이걸 분석해가지고 내가 미네랄이 뭐가 부족하다. 비타민 중에서도 뭐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처방이 가능하죠.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요 아까 그 기계에서 여기 지금 요 좀 진하게 나온 색깔이 있죠. 요 색깔이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빨간색은 요건 이제 그래도 조금 덜하고 요게 이제 정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능. 녹색을 표시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해요. 분석을 해가지고 쭉 분석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숫자에 따라서 여기 이제 낮으면은 숫자가 낮으면은 정상적인 거고 위로 올라가면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요거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숫자로 표시되어 있죠. 그렇게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이 검은색 있죠. 검은색이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노란색은 그래도 정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표님 이것도 분석을 해서 나중에 또 파장을 줘가지고 개선을 시키는 것도 이것도 그거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기계도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나타난다고 하면 여기 자체 내에서 메타테라피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거 테라피로
조정을 하고, 요거는 또 뭐냐면, 이, 우리가 이제 고유 주파수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 주파수가 있다고. 파동이 있다고. 파동에 그, 파동을 뽑아가지고, 정상적인 파동을 뽑아가지고, 물에다가 전사를 시켜요. 복사를. 복사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이제 음용하게 되면, 그 내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기계, 그 부분인 거예요.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사용할 수 있냐? 전부 다 하죠. 여기. 가정, 진료소. 이제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에. 요양소, 스포츠, 다이어트. 해당 안 되는 데가 없죠. 이거 가지고 하면. 뭐, 어쨌든, 요 기계가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 컵이 하나 있어요. 컵이 컵 기능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컵에다가, 그 요런 이제 그 플라스틱 그 물병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올려놓고 전사시켜가지고 그걸 음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바로 그 헤드폰을 이용해가지고 전자기파를 내가 이제 메타테라피를 해가지고서 하고 여기서 또 이제 질병 분석을 하면 질병 쭉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테라피도 이제 어떤 동종요법을 할 건지 뭔 요법을 할 건지 요법 치료까지도 이제 다 이제 나와요. 그런 정도로 되게 아주 괜찮은 거야. 그래서 지금 시공 가격이 좀 비싸요. 얼마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 35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 예, 300만 원. 300만. 네. 그래서 정말로 사용하는 건 정말 좋은데 좀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 근데 이제 양적 분석은 그건 좀 간단한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괜찮은 거야. 정말로 좋아요. 아, 기계가 두 개 있나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거는 내가 다음에 한번 직접 체험을 해가지고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갖고 오늘 여기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 밖에 생각합니다. 협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뇌파 측정기나 뇌파 측정기도 분석은 좀 교육을 좀 필요로 하고요. 이것도 조금 그 교육이 좀 따라가야 되죠. 네. 이게 필요 없나요, 교육이? 필요있죠. 필요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나중에 또 그거 해주시면 자, 빨리 감사합니다. 자, 제가 모르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